불안이란 말 그대로 편안하지 못한 상태. 그런데 이 불안이 너무 커져 일상이 힘들어지면 그건 질환이 됩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불안은 그 불안으로 인해서 본인이 고통이 너무 커지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삶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 보통 시험 보기 전에 불안하시는 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험 보기 전에 불안해서 가슴이 뛰고 뭐 화장실도 자주 가고 하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불안이죠. 그런데 너무 불안이 커서 시험 보는 날 아예 못 가겠다. 그다음에 시험 볼 때도 너무 두려워서 사실 문제도 잘 보지 못하고 시험 보는데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병적 불안이라고 할 수 있죠. 불안 장애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황 장애가 있고요. 불안과 걱정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범불안 장애. 특정한 것을 무서워하는 특정 공포증. 사람들이 무서운 사회 공포증도 모두 불안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안장애는 굉장히 큰 범위예요. 그 범위 자체가 되게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게 뭐 왜 관심을 가지느냐 무슨 가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흔한 질환이다. 그다음에 다른 병하고 많이 나타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병을 겪고 있는지 잘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무엇인지 잘 모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의학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병인지 빨리 파악해야 되고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 두 번째 사례자는 남자분이네요. 김 부장님, 본인이 생각하실 때 제일 불편하신 거는 어떤 게 제일 불편하신 것 같으세요? 가슴 좀 답답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조금 있기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럼 부남님의 일상을 한번 볼까요? 주말이면 일찍 축구를 하러 갑니다. 탄탄한 몸에 축구 실력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니. 고생했어. 네. 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우리 팀은 에이스야, 우리 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대체 부남님은 무엇 때문에 왜 불안한 걸까요? 부남님은 개인 PT샵을 운영 중입니다. 꽤 이름이 알려진 편이죠. 회원도 많아서 수입도 괜찮다는데요. 얼핏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거 봐요. 하체가 얇잖아요. 하체 해야 돼. 수업하다가도 이제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빨리 쉬는 시간 왔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심장이 조금 쪼여오는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빨리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남님이 일상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일이 없을 땐 뭐가 불안한지 계속 안절부절. 쉴 새 없이 운동하며 잠시도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네요. 종종 갇혀있는 느낌도 듭니다. 그럴 땐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왜 그런 걸까요? 진짜 한 사람을 진짜 와서 진짜 그 사람을 전 변화를 무조건 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돈을 받아서 좋지만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3개월이 되는 거예요. 회원수가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그냥 혼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좀 위험하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만은. 부남님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설문지에 특징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책임감이 높아요. 내가 책임, 뭐 단대 책임이야, 내 인생. 실제로 하는 일도 내 일이고 내가 내 몸으로, 그러니까 내 우리 아이들, 아내, 우리 일 딱 떠받들고 가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뭔가 앞으로 닥칠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너무 열심히 잘 감당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지나치게 생각도 많고 울분 척도도 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 좋은데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어? 거의 엄청난 생각을 하고 계셔. 사실 제가 보니까 운동도 생각을 좀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많아요. 생각이 많아서 스트레스. 생각을 잊기 위해 몸을 혹사하니 그 또한 스트레스가 된 상황이었네요. 내가 잘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너무 좀 인색해요. 잘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격려가 많이 필요해요. 격려. 나 스스로도 격려 많이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누리는 것들이 되게 필요해요. 창문 그 PT 스튜디오 창문 열고 바람이 들어 바람의 감각이 느낄 때가 좋은 거지. 그런가 그 감각을 그러니까 감각이 올라갈 때가 나는 괜찮아요. 생각이 줄고 그래서 오감을 키우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이 자리에 어떤 느낌이 오는지 커피를 약간 좀 음미하시면서 드시는 걸 해보면. 부남님, 진단과 솔루션은 어떤가요? 정확하게 뭐 진단 내렸다고 생각하고 네, 그거대로 이제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네. 커피도 음미하고 하셨어요? 네, 음미하려고. 아까 전에 벌컥 마셨는데 음미할 거예요, 이제. 운동하실 때도? 음미할 거예요. 네, 다 음미할 거예요. 다 음미하실 거예요? 네. Hello! I'm anxiety. Where can I put my stuff? 그럼 불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공포는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불을 무서워해요, 벌레를 무서워해요 하고 어떤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한 특정한 대상이 있고 아주 좁기 때문에 갑자기 그게 나타날 때 확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는 급성으로 나타나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공포라고 보시는 게 맞고 불을 무서워하는 건 공포인데 불이 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어떤 공포라기보다는 불안에 가까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불안은 대상이 좀 모호하고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 굉장히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걸 불안이라고 보는 것들이 맞고 뭐 실제로 대부분의 불안장애는 사실 강박장애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여성들이 높습니다.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들이 사실은 어쨌든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생물학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놀라셨잖아요. 그런데 남자분들 뒤에 계신 몇 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아요. 저 인간 왜 저래 그러고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확실히 어떤 그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실 사회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집단에서 어떻게 보면 불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진단은 모두 조금씩 달랐던 세 사람. 하지만 모두에게 명상과 운동이 솔루션으로 주어졌습니다. 꼭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나의 주의를 조절하는 훈련이 되면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한데 빠져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능력 그 다음에 알아차렸으니까 불안이란 정서에서 빠져나와서 어디에 둘까 내 정서에 빠져있는 나의 주의력을 예를 들면 감각에 둬야 되겠다 지금 떨어지는 감각 여기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빠져나오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을 쓰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보셨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손을 포개서 배에다가 얹어보세요. 그저 나의 볼록한 부분에 툭 얹어보세요. 미정님을 빼곤 모두 명상이 처음인데요. 그
그저 들숨 날숨 하시면서 첫 번째, 자기 돌봄 명상.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훈련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토닥토닥 하듯이 천천히 토닥토닥 날숨에 괜찮다, 편안하다, 다 좋다. 그 어떤 얘기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들어서 편안할 것 같은 얘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흔히들 명상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 믿는데요. 사실은 생각보다 의식, 감각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가 자꾸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꾸 노력하고 불안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생각은 생각대로 내버려 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감각이란 거를 한번 선택해 보자. 불안하든 말든 그건 내버려 두고 우리 몸의 감각을 느끼고 이완해 보자 하는 그 시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이 상태에서 한번 왼발 오른발 명상이라고 해서 꼭 눈 감고 앉아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걸을 때도 명상이 가능한데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발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걷기도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들숨, 날숨. 자, 이번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그저 들숨, 날숨, 나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약간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가 약간 따뜻해져서 나가는 그 온도의 차이. 하나에 온전히 집중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는 것이 참 오랜만인 세 사람입니다. 솔직히 되게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될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게 그래요?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좋은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번엔 불안을 완화해 줄 운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운동 지도해드릴 운동 전문가 이금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운동은 그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몸에 어떤 이완하는 방법들을 좀 익혀볼 거예요. 그리고 각 근육마다, 각 관절 근처마다 어떻게 이완된 상태를 느낄 건지에 대한 연습을 좀 하실 건데 가능하다면 온몸에 좀 긴장감을 좀 풀 수 있는 자세에서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손목 말아잡고 팔꿈치 구부리고 들어 올리면서 5초간 힘주기. 자, 이때는 호흡을 들이마신 상태고요. 5초가 지나면 호흡을 뱉으면서 후 하고 툭 털어줍니다. 자, 툭 떨어뜨리세요. 지금 힘을 뺀 거예요. 네.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깨를 귓볼 쪽으로 쭉 끌어올립니다. 이 상승모근이라는 근육이 힘을 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호흡을 뱉으면서 툭 떨어뜨립니다. 이완된 게 이 상태구나를 느껴주시면 돼요. 자, 양손을 앞쪽으로 한번 쭉 모아서 손바닥을 서로 맞대게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겨드랑이, 가슴 쪽에 힘이 느껴져요. 다시 툭 힘을 빼서 열어주세요. 충분히 열린 상태 5초. 호흡을 마시면서 배꼽을 당깁니다. 이렇게 온몸의 근육들을 천천히 하나씩 수축했다가 이완시킵니다. 이번에는 눈을 한 번 더 크게 떠볼까요? 이번엔 입도 한 번 같이 벌려봅니다. 이건 얼굴 근육 이완 동작입니다. 이렇게 이완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 근육을 대부분 수축하는 그런 운동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의 운동은 좀 차이점으로 치면 근육을 어떻게 이완시킬지인데 또 이완을 시키는 방법은 수축 후에 이완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근육이 어떤 충분한 수축 상태에서 충분한 이완 상태로 전환되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한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이 운동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호흡입니다. 호흡을
최대한 내 움직임이랑 리듬을 맞춘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포인트입니다. 호흡의 제일 큰 포인트는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자리 걷기, 뒤꿈치를 올렸다 낮추면서. 첫 번째 유산소 운동은 제자리 달리기. 리듬감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잘 멈춰주시고. 손발이 같이 나가려고 그러죠. 어색하죠? 이건 일종의 호흡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무릎을 끌어올리면서. 이 운동을 할 땐 무엇보다 호흡을 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려가서. 제대로 된 호흡이 뒷받침될 때 운동 효과도 제대로 나타납니다. 예, 우리가 불안이 있을 때는 가슴이 답답해지죠. 내가 긴장이 되고 힘들면 내가 많은 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호흡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그 에너지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안장애는 특징적으로 내가 가슴에 대해서 긴장이 되다 보니까 이 흉곽이 좁아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좁아지고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니까 이완이 안 되니까 편안하지 않으니까 불안장애가 있을 때에서 호흡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스스로 조율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부남님은 걷기 명상 위주로 꾸준히 하고 있고요. 커피도 이젠 음미하며 드시네요. 생각을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입니다. 불안장애를 잘 이겨낸 사람도 많습니다. 이분처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원이고요. 그리고 한때는 굉장히 지독한 공황장애로 이제 치료를 받았었고 지금은 이제 공황장애를 잘 이겨내고 전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39살 김세경이라고 합니다. 세경님은 공황 증상이 나타난 뒤 제일 무서웠던 것이 바로 지하철 타기였다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도 지하철을 탈 때면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처음 공황 증상이 나타난 곳이 바로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퇴근을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귀에 심장 소리밖에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막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숨도 잘 쉬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아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서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그게 제가 처음 공항을 만났던 날이었어요. 세경님은 우선 그림 일기를 통해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살피고 곧바로 병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명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공황장애를 가지고 일상을 이어가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호흡법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6초에 한 번 호흡하는 6초 호흡법인데요. 느리게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아까 배웠었죠. 주치의에게 배운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자주 실천했습니다. 공황을 대비해 나만의 준비물 키트도 만들고요. 이제 점점 더 집 밖을 나가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현관문을 자신 있게 열고 나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더니 공황 증상이 있을 때마다 저를 좀 도와주는 사소한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준비물을 가지고 이제 문 밖을 나서는 연습을 하게 된 거죠. 공황 발작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예전만큼 두렵지 않습니다. 공황장애라는 병에 대해서
언제 다시 찾아오더라도 제가 잘 다룰 수 있는 그 지식과 힘이 이제 생기는 순간이 되니까 이제 전처럼 공황이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황장애를 잘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공황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은 공황을 잘 알고 잘 다루는 그런 힘과 용기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주간의 솔루션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특히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한 검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어떤 게 좀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그때는 항상 이렇게 급하게 생각도 많이 하고 뭐 별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딱 이 시간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냥 불필요한 생각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여러 감사합니다. 가지 좀 편안해지시고. 하여튼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반추라는 거. 네. 반추라는 게 결국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많이 줄으셨어요. 오늘 아침 설문지 했던 것들을 보면 확 상태가 좋아져서 네. 그런 사실 꽤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아 문제였던 부남님은 무엇보다 생각이 많이 줄었습니다. 삶에 지치거나 힘든 인생의 어느 순간 누구라도 불안장애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피해가야 할까요? 불안장애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내 삶의 많은 요소들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내 몸이 어떤지, 몸의 자세는 어떤지,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떤지를 알아차려야죠.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 어떤 걸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피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훈련. 그래서 평상시에 내 마음 관리를 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필요하다.